한 끝, 1강 3번, 연결사 문제야. 보통 연결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하고 문장넣기 문제가 나오는데, 아, 이글 같은 경우는 순서는 좀 별로일 것 같고, 문장넣기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외적으로 주제와 빈칸에 조금 집중하면서 선생님 따라가 보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은 실수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잘못 믿습니다. 이런 뜻이지. 뭐라고? Circumstances. 어떤 상황들이, 환경들이 make a person,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잘못 믿는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논지가 아니지.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야. 어떤 대립적인 방식이야. 그러면서 they don't,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they reveal him or her,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니? 바로 환경인 거야. 환경은 그 또는 그녀를 드러냅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데 그 존재를 드러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다 하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Instead, 대신에가 돼야 되겠지. 아마 4번 아니면 5번이 답일 거다. 자, 그러면서 자, 이 부분에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바로 문장 넣기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그들인 말 그대로 뭐야? 환경이 그 또는 그녀를 드러낸다. 계속 갑시다. 우리의 환경은 don't define us,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한다? represent, 같은 말이지 얘가. 자, 그들은 나타냅니다. 우리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그 얘기는 우리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드러낸다 이 뜻이 되겠지. 바로 그게 뭐다? 이렇게 대시가 오면 앞에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야. 우리의 시험, 도전, 그리고 기회, 우리의 성장에 대한 기회, 그 다음에 받아들임 또는 수용, 그러니까 또는 디태치먼트, 또는 분리, 또는 이탈, 이런 것들을 자, 뭐한다? 나타낸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성공,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성공은 does not lie, 놓여있지 않습니다. 이 자동사지에 어디에? 우리의 수집, 바로 소유물 또는 성취의 수집에 놓여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는지에 인간의 성공이 있는 게 아니래. 자, 그리고 it does not lie, 그것은 놓여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세부적인 것들에, 우리의 공경에 어떤 세부적인 것들,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놓여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it은 뭐야? 바로 우리의 성공은. 그럼 그게 뭐다? 해놓고 너희가 이걸 봐야 돼. 이게 나대의 법이야, 나대의 법이. 자, A가 아니라 B다 이거야, A가 아니다. 그럼 어디에 놓여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뭐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도전들을 직면하는지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독특한 교육 과정들을 변화시키는지에, 어디로? 바로 성장과 그리고 인생으로, 뭐로 가득 찬?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으로 not a 법비가 되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5번이 되겠다. 5번. 아, 자, 이거 사실 이게 주제는 그럼 뭐겠니? 이 글의 주제를 만일 따지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우리의 환경은 사람을 뭐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인생에서의 성공은, 얘까지도 주제라고 같이 가야 되겠지? 우리 인생에서의 그 성공은, 여기서 성공이다. 성공은 어디에 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다루고, 우리가 어떻게 도전했는지, 우리가 도전에 어떻게 우리가 직면했고, 우리가 우리의 독특한 어떤 교육과정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걸 그렇게 뭐 문장 변형 문제로 아주 내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 문장 넣기 문제로 낸다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곳은 바로 여기야. 여기 이제 첫 번째 왔을 때 뭐다? A instead 하면서 이 부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빈칸으로 낸다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는 바로 이 부분 밑에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내고 싶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 자, 어쨌든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